안녕하세요. 사골난자입니다. 오늘은 다슬기 잡으러 지금 다시 산 계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저거 어릴 때부터 다슬기 많이 잡아먹던 곳인데, 다슬기, 우리 토종 다슬기 어떤 건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다슬기는 껍데기가 매끌매끌해요. 그래서 매끌이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 경상도나 어디 다른 지역은 그걸 기름 짜서 먹는다 하더라고요. 토종 다슬기는요. 제가 지금 얼른 가서 지금 바로 영상 업로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 보러 출발하겠습니다. 다슬기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이게 여기 보이세요? 이게 전부 되게 다슬기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둘, 셋.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올라. 세 개, 네 개. 5개. 얘는 땅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는요. 이거 6개. 7개. 야. 8개. 9개. 여기 다 모여있습니다.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그냥 완전 물반 다슬기반입니다. 물반 다슬기반. 15, 16. 그냥 손 넣으면 나옵니다. 손 넣으면. 다슬기는요, 계곡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구정물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잡으면, 그렇게 잡으면 잡기 힘들어요.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물난리가 엄청났었잖아요. 다슬기도 많이 떠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야, 풍년입니다, 풍년. 계곡이 더 맑아진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다 여기 붙어 있는가 봐요. 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그 말처럼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계곡이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진짜 이쁘다. 늘면 나와. 여기도 있고. 와, 여기도 있고. 와, 진짜 많다. 와, 잠깐 했는데 몇십 개 잡았어요. 뭐, 핸드폰 지금 들고 잡아서 그렇죠? 양손으로 잡으면 더 많이 잡고 왔어요. 야, 돌멩이 걸 들춰보니까 또 있네, 또 있어. 야, 다 붙어있네, 여기. 이게 다 다슬기입니다. 와, 다슬기 봐요. 엄청 많죠? 다슬기, 토종 다슬기 잡기 초고수입니다. 그냥 손이 막, 와, 다안 당겨, 안 당겨. 야, 흘리는 게 절반입니다, 흘리는 게. 다슬기 봐요. 저기도 있어요. 더듬이가 막 보여요. 너는 그냥 놔두갈게. 저 크다. 얘는 좀 크네, 씨알이. 이게 다슬기입니다, 다슬기. 토종 다슬기입니다. 맥거리 토종 다슬기. 아, 금세 이만큼 잡았어요. 지금 밑에 들어가서 좀, 저거, 아까 담은 거 담아와야겠습니다. 잠깐, 한 손을 했는데 이만큼 잡았습니다. 얘는 지금 탈출하려고 여기 와 있어요. 아유. 꺼서 그 탈출하려 했던 애들 놔줄게요. 어차피 깔린 게 다슬기라 여기도 있어요. 와, 풍년이라도 이런 풍년은 없네요, 진짜. 그냥 뭐손 넣으면 나옵니다, 넣는. 그래서 이만큼 잡았어요. 야, 이거 어디 놓을 데 없나? 일단. 발을 지금 다 밟고 있어. 여기도 놓고. 야, 발밑에 봐. 여기 봐, 엄청나. 이게 다 다슬기. 보이세요? 다슬기? 야, 이게 전부 다 다슬기입니다. 와, 엄청납니다, 그냥. 와, 여기 봐봐요. 엄청나죠? 물반이에요, 물반. 아니, 물반 다슬기반.
완전 와 다다다다 이제 다다다다 이게 다 다슬기야. 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완전 노다진다 노다지. 야 이거 오늘 이거 다 못 먹는데. 다슬기야 이리 오너라. 오 손에 아 모르겠다. 와 이거 타도 야 엄청나네 그냥. 다슬기가 막, 와, 오늘 풍년이다, 풍년. 7월도 풍년이네, 진짜. 와,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낮은 것도 많은데, 야, 못 잡은 것도 엄청 많아요. 야, 여기 포인트는 여기 진짜 알려지면 안 된다. 저 어릴 때 제가 늘 다니던 곳이라 저희 집 산 위에 올라오면 이렇게 계곡에 다슬기를 많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야, 여기 또 있네. 못 보는 거 여기도 있고.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아 진짜 많게 많다. 와. 아, 여기는 이 정도만 잡고 다음 장소 포인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것만 잡자. 야, 글쎄 많이 잡았어요. 재미는 있네, 재미있어. 아, 오, 허리 아파. 와, 다슬기 봐요.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오, 오늘 한 끼 먹을 거 충분합니다. 여기다가. 담아갈게요. 와 진짜 많다. 얘는 너무 많은데 한 끼 먹기에는. 얘는 그냥 다 풀어줄게요. 슈우. 예. 이번에 저쪽으로 반대쪽 저쪽으로 얘네들은 다음에 와서 또 잡아먹겠습니다. 한 끼는 한 주먹이면 충분히 먹으니까요. 얘네들은 살려주고 가겠습니다. 아, 자, 잘 가라. 다음에 보자.